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드 조립만 잘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리드라는 마우스피스와 리드 이 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 리드랑 이 마우스피스, 리가처 이 조립이 색소폰의 소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원래 소리를 잘 이렇게 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내가 무대에 섰더니 아니면 내가 그 다음 날에 연습을 하려고 다시 세팅을 하고서 소리를 냈더니 왜 어제랑 오늘이 다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이 리드의 상태가 매일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이 리드가 얇아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드라는 게 닳게 되잖아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리드가 더 얇아지는데 그럴수록 내가 리드를 조금씩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올리는 것이 어떤 수치로 얘기하지 못할 만큼 조금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낌을 오늘 세팅을 이렇게 했던 양 옆에 간격을 맞추고 내가 원래 맞췄던 것보다 오늘 내가 맞췄던 것보다 내일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했다가 내가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거나 아니면 소리가 좀 너무 좀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리드에 대한 세팅을 조금만 올리시는 것을 또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만약에 내가 리드를 좀 오늘 불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더 소리가 답답한 것 같다, 그럼 리드를 조금만 내려보셔서 그런 어떤 조립에 있어서 내가 좀 어떤 기술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많이 세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리드 조립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리드 세팅이 뭐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할 수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세팅을 잘 하기만 해도 굉장히 어느 날은 연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또 이 세팅을 잘 내가 신중하게 안 하고 했을 때는 참 소리가 안 좋고, 그리고 또 내가 어제랑 느낌이 달라서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또 개인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리드 세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갖게, 그리고 지금 리드 상태를 빨리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내가 훨씬 더 조금 고퀄리티의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방향이 이 리드 조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세팅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소리, 톤, 어떤 나가는 호흡, 어떤 이게 내가 이렇게 호흡으로서 쓰는 그런 리드를 잘 이 호흡으로서 쓰는 그런 것들을 이 리드가 잘 이렇게 견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리드 조립을 디테일하고 아주 신중하게 항상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항상 똑같게 세팅하는 습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다시 한번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저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